사랑하는 메가섹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이제 고2 학생들, 고2, 현 고2. 다시 말하면 예비고3. 원래 예비고3이라고 말할까 하다가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느낄 것 같아서 제가 고2라고 얘기를 할게요. 다시 말하면 2026 수능 보는 학생들, 2026 수능 보는 학생들. 이제 그래도 여러분 한번 좀 몸 좀 풀어야 돼, 이제. 알겠어? 이제 몸 좀 풀고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내년 수능에서 슈퍼초 대박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슈퍼초 대박 나야지. 그래서 어떻게 1년 동안 내가 공부해 나가고 지금 이 시점에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이제 고민하는 단계가 시작됐을 것 같아서 쌤이 여러분한테 이제 좀 좋은 얘기들, 그리고 지금 꼭 해야 되는 거 요거 한번 좀 얘기 좀 해볼게. 물론 이제 제목에서 다 얘기는 했는지만 그러나 이제 중요한 좀 몇 가지 포인트가 있으니까 들어봐봐. 먼저 제목. 공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게 뭔 소리지? 공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공부라는 건 말이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들어봐. 우리가 공부해. 그럼 머리 막 들어와. 그럼 이게 다 쌓여. 차근차근. 차곡차곡. 아니잖아. 어때? 막 다 빠져나가. 사실 공부를 잘한다라는 건 집어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져나가는 거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야. 관리하는. 그치? 그런데 아무리 내가 빠져나가는 걸 열심히 관리하려고 노력해도 사람인지라 빠져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딱 정확한 비유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야. 밑 빠진 독 어때? 거기다 물 막 퍼봐. 그래, 막 쌓여나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가만히 두면 어때? 이렇게 뭐 확 빠지진 않아도 천천히 빠져나가잖아. 우리가 이런 경험 많이 하지 않아? 중간고사야. 중간고사 때 어때? 막판에 막 엄청 열심히 해. 그게 뭐야? 막 갖다 물 들이붓는 거지. 막 열심히 해. 시험을, 그래서 막 독이 막 물이 꽉 차. 그리고 시험을 딱 봐. 그리고 어때? 그 다음날부터, 그치? 물이 빠지면서 다 까먹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중간고사 어떻게 끝났나요? 이제 아직도 보는 사람도 있는 것도 같지만 지금 중간고사 때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딱 봤지만 지금 이제 좀 시간이 지났어. 지금 고시험지 똑같이 가서 다시 보라 그러면 똑같은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을걸? 안 나오지. 까먹었으니까. 공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그래서 들어봐. 이렇게 일단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건 당연히 지금 이 순간부터 수능, 내년 11월까지, 내년 수능 보는 그 순간까지 엄청 열심히 하는 거지. 막 진짜 이 독에다가 물을 막 쫙 계속 붓는 거야. 진짜 열심히 하는 거야. 흐트러짐 없이. 그러면 슈퍼초 대박나고 너무 좋겠지. 그치? 근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쌤이 2012년부터 인강했거든. 니네 완전 아가, 뭐 엄청 귀여운 아가 때부터 내가 인터넷 강의했어. 내가 매년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을 봐왔겠니? 그렇지? 내가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을 봐왔겠어. 근데 말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캐스트도 보지 않아. 인터넷 강의도 잘 안 봐. 못 알아봐. 자기가 열심히 엄청 잘하는데. 그치? 안 봐. 이거 안 봐. 걔네들은 어차피. 지금 어쨌건 이걸 클릭했다는 여러분은 지금 이제 마음은 나는 그냥 밑이 빠지는지도 모를 정도로 물을 계속 들이부어가지고 그냥 1년 뒤에 슈퍼초 대박 날 거야. 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할 거야 라고 결심은 했겠지만 미안한데 그렇게 잘 안 돼. 그러면 들어봐. 내가 이제 보통 수험생들의 패턴을 잠깐 얘기해 볼게. 어떻게들 하냐면 겨울방학, 다시 말하면 12월 말 요때가 딱 되면 이제 겨울방학이 딱 시작되잖아. 그치? 이때부터 엄청들 열심히 해. 이제 1월 초부터죠. 그러니까 1월 초, 12월 말부터 요이 땅 하고 왕 이제 막 물 갖다 들이부으면서 엄청 열심히 해. 난 이제 고3이야 이러면서 막 엄청 열심히 해. 언제까지 열심히 하느냐? 물론 이제 뭐 한 1월 중순, 1월 말까지만 열심히 할 일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 언제까지? 2월 말까지. 딱 2월 말. 이때까지는 이렇게 보면 많은 수험생들이 엄청 열심히 해.
그리고 이제 3월이 되면 어때요? 봄이 돼요. 이제 학교가 막 개강해. 그치? 이제 고3이 돼. 그러면서 이제 3월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거든? 그때가 되면, 그래, 3월 모의고사까지는, 이제 아직 3월 모의고사 날짜가 안 나와서, 까지는 또막 열심히 달릴 수 있어. 막 달려. 그러고, 희귀해. 3월 모의고사가 탁 끝나잖아? 그러면 이제 공부를 잘안 해. 잘안 해. 진짜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면 독일에서 물이, 이렇게 빠지기 시작해. 정말로. 빠지기 시작해. 아마 지금 혹시라도 요거를 고3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비고3이 아니라 지금 혹시 뭐 N수나 아니면 지금 현 고3들이 심심해서 혹시 클릭하셨으면 되게 이 말에 공감할 거야. 아, 맞아, 맞아. 그때부터 물이 빠져. 아, 빠져. 그럼 언제까지 계속 빠지느냐? 이제 3, 4월은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3, 4월 막안 하고 중간고사 대비한다 그러고 또 이제 중간고사 막 집중하는 또 하기도 하지만 뭐 오락가락 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러다가 다시 공부를 바싹 올릴 때가 언제냐면 이제 6평 전. 이제 6월 모의고사 되게 중요하거든. 이렇게 쓸게. 6월 모의고사 전. 6월 모의고사 전. 요때 또막좀 달려. 그때 또막막 들이부어. 막나 모두 끝날 거야 이러면서. 그리고 또 웃겨. 6평이 끝나잖아? 또? 또좀 쉬어. 예. 좀 쉬어. 그리고 당연히 언제부터 또 열심히 할것 같아? 그래. 이제 7월 말. 7월 말. 7월 말. 다시 말하면 여름방학. 여름방학. 요때. 요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8월 초 7월 말부터 또 열심히 달려. 열심히 달려. 아, 달려. 언제까지 달릴까? 9월 초까지 달려. 초. 9월 초가 이제 9월 모의평가 있거든. 이전까지 요때가 진짜 또 열심히 하는 거지. 이때 또 엄청들 열심히 해. 엄청나게 열심히 해. 이때 또막 물을 들이부어. 그 다음에 또 희한해. 9월 모의고사 끝나잖아. 진짜 이제는 수능 이제 막 100일도 안 남은 거잖아. 그럼 막 정말 막 공부만 할것 같지. 아니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수시 원서 접수하고 뭐 하느라고 또 놀아. 아, 노는 건 아닌데 또 이러면서 물이 이렇게 또 빠져. 물이 또 이렇게 빠져. 그러고 사실은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건데 여기서 판가름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이제 내가 이걸 찍는 시점이 이제 10월 말이잖아. 이때 이렇게 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논대기 표현보다는 아 어떡하지 하지 않고 결심 빡 하고 정말 막판에 그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 내가 물을 갖다가 그냥 미친 듯이 부어가지고 막 포텐을 터뜨리고 슈퍼초 대박 날 거야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확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슈퍼초 대박이 나는 거야. 아니면 일단 최악은 뭐냐? 미리 N수 결심. 이게 엄청 많어. 미리 N수 결심. 그러면서 그럼 공부하느냐? 혹시 9월 초에 미리 N수 결심해서 한 사람이 지금 이 시점에 정말 2016 수능을 위해서 미친 듯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없어. 다 그냥 캐스트 보고 뭐 할까? 난 이제 어떻게 준비하지? 커리를 어떻게? 이러고 앉아 있다고. 그럼 이제 독에서 어떻게 물은 계속 빠져나가는 거야. 다시 얘기할게. 공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와 똑같아. 그래서 물을 팍 들이부으면 이게 팍 차가지고 나중에 즉 최고까지 막 채워가지고 막 이렇게 돼야 돼. 이게 그러니까 진짜 사실은 점수는 언제 오르는 거냐면 사실 이때 오르는 거야. 이때 진짜 많이 오르는 거야. 그 지금 사실 우리 고3 형 언니 오빠 누나들 지금 현재 고3 언니 오빠 누나들 지금 하루 열심히 하는 게 이때 뭐 일주일 하는 거그 이상이야 그 이상 그 이상으로 지금이 엄청나게 독에 물을 채워나가는 그런 시간이야. 어쨌건 여러분 공부 패턴이 어떠냐? 보통 이렇게 흘러가 이렇게 흘러가 여러분도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독에다가 물을 막 들이부어. 그러다 진짜 막 물이 안 빠질 정도로 막 들이부는 시간이 당연히 이번 겨울방학이 될 거고 누구나 막 이때 막 가면 막 이제 공신폰 쓴대. 스마트폰 막 해제하고 공신폰 바꾸고 막 머리 빡빡 밀고 막 아니 원래 옷 멋도 안내막옷 두고 막 여자들 막 원래 화장했던 애들은 화장도 안 하고 막 머리 질끈 묶고 막막 해. 그러다가 하다가 또 6평 전이니까 어떡해 이러면서 막 해. 하다가 또 어떻게 여름방학 죽을 열심히 그 구분병 딱 보고 하고
미리 N수 결심을 하든, 아니면 수시를 뭐 이상한 짓 하든, 아니면 이제 여기서 정리 빡스를 팍 치고 나와. 여러분, 어쨌건 여기서 팍 해가지고 결국에 슈퍼초 대박이 빠바박 나야 될거 아니니, 그치? 어, 그렇게 돼야 돼. 그럼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요 패턴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10월 말이잖아. 그럼 우리에겐, 지금 현재가, 예, 다시 가볼게. 현재가 언제야? 어머. 아이고, 1월이 아니라 10월 말이잖아, 현재. 지금 10월 말. 우리에겐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를 시작하는 12월 말까지 우리에겐 약 두 달의 시간이 남아있어. 두 달의 시간이 남아있어. 이때 막 미친듯이 붙자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남들보다 더 독에다가 물을 쫙쫙 좀 채워 놓는다면 이때 막 미친듯이 달릴 때 더 수월하겠지. 더 잘하겠지. 더 앞서 나가겠지. 그치? 그치 그치. 그 얘기하고 싶어. 그 얘기. 그리고 또 하나 더. 자, 시행착오. 여러분은 지금 이제 공부 계획을 딱 세워. 뭐 수학은 어떤 선생님 듣고, 국어는 누구 듣고, 영어도 뭐 듣고, 뭐 탐구는 어떻게 하고, 뭐 어디 학원에 가서 어떻게 하고, 많은 고민을 하지만 사실 이제 여러분은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을 거예요. 사실 인강도 그래. 인강뿐만 아니라 현강도 그렇고. 사실 그렇죠. 누가 엄청 잘 가르친대. 뭐 김성은 엄청 쉽고 재밌고 신나게 가르친대. 나 근데 그렇거든.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른 거야.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 자기한테 진짜 딱 맞는 선생님이 있거든. 얘는 엄청 좋대는데 여기선 어? 이럴 수 있거든. 응. 어떻게 모두를 만족시키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모두를 만족시켜? 아, 나는 막 소리 지르고 방방 뛰는 선생님이 좋아. 근데 아, 쟤는 어우 시끄럽대. 선생님이 막 소리 막 지르면서 불 나오고 막 이러는 CG도 있고 그러거든. 강의 있다 보면. 막 그거 좋다고 난리 치는 학생도 있지만 반대로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는 애들 있어. 막 불만 막 이러는 애들 있어. 응. 다 달라. 응. 그리고 또 공부 능력의 차이도 어마막지해요, 여러분. 사실 사람의 공부 능력 차이가 운동 능력의 차이보다 더 크대잖아. 운동도 원래 되게 잘하는 애들이 있고 막 못하는 애들이 있잖아. 그런 것보다 공부 능력의 차이가 더 크대. 그 갭이 더 크대. 그럼 공부 능력이 뛰어난 애도 있고 좀 보통인 애도 있고 좀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공부법, 학습법이 다 다르지. 자기한테 맞는 거를 해내야지. 어디 가서 상담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네? 하면 그게 되냐고. 해보다 보면 이거 나랑 안 맞는데? 이거 선생님이 세 번 보면 된다 그랬는데 난 한 번 보니까 다 알겠는데? 그럼 한 번 보는 거지. 왜 머리 좋나 보지. 선생님 세 번 보라 그랬는데 세 번 봐도 모르겠네? 그럼 난 다섯 번 봐야지. 열 번 봐야지. 이런 시행착오들을 겪어나가게 되거든. 근데 그 시행착오를 보통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이때 많이 겪어나가, 열심히 하면서. 이때 많이 겪어나가거든? 근데 여러분은 좀 먼저 겪어본다면 좋겠지. 난 괜찮을 것 같아. 지금 미리 겪어놓은 본다면 꽤 괜찮을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시행착오도 지금 열심히 조금 해보면서 지금 막 무슨 고3 N수 수험생들처럼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려고 결심만 해도 그냥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아씨 나 왜 이러지? 이러고 오지 자괴감만 와. 그러니까 그러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고2들보다는 뭔가 좀 더 뭐 예를 들면 공신포드로 바꾼다면 지금 좀 바꿨으면 진짜 좋겠고 오버하는 게 아니야. 알았어? 야, 카톡 보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얼마나 그 공부에 많이 방해되니, 사실은. 그렇지 않아? 그거 다 끊어내야 돼.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지금 빨리 좀 끊어봐. 끊어봐. 그러면 이제 분명히 다시 또 볼 거야. 아,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시행착오지, 그런 게. 아, 내가 이렇게 그냥 결심으로 잘 안 되는구나. 미리 겪는 거 나쁘지 않아. 그냥 한번 해보라고. 알겠어? 쉽게 뚫는 법들, 이런 것들을 미리 익히라는 얘기가 아니야. 알겠어? 어? 예, 시행착오. 그러면
지금 뭘, 지금 요 시기에 뭘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냐면, 얘들아. 자, 여기 봐봐. 잘 봐. 요즘 수능 문제에 이렇게 말할게, 그래. 조금 이따 보여주고. 요즘 수능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지점으로는 작년이죠. 작년에 6월 달쯤에 이제 시험이 딱 끝나고 우리 대통령님께서 발표를 했어. 저기 뭐야, 킬러 문제 내지 마세요. 이거 너무 막 킬러 문제 내서 애들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사실 수능 스타일이 꽤 많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봐, 킬러 문제라고 하는 거가 요즘엔 안 나와. 근데 그 킬러 문제가 어떤 거냐면, 이제 보면 이게 뭐야? 이게 킬러 문제야, 사실은. 와. 그런 게 원래 한두 개 나왔거든. 근데 그거 내지 말라 그래서 안 나와. 그럼 그게 안 나와. 그러면 어떡해? 그럼 막 100점, 막 다 100점 맞아? 그럼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옛날에는 이렇게 평이하고 막 이렇게 몇 개가 이랬다면, 지금은 이게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문제가 난이도가 내려오면서, 나머지 원래 좀 앞에 쉬웠던 문항들의 난이도가 이렇게 좀 올라갔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그러면 시험 범위 자체는 이제 뭐 아시나요? 수능 시험 범위가 수학 1, 수학 2 전범위에다가 선택 과목 하나를 선택하잖아. 확통, 미적, 기하 중에 하나. 요게 이제 수능 시험 범위인데, 사실 시험 범위도 되게 적은 거야. 이런 말 하면 선생님 수능 볼 때는 지금 고1 때 배웠던 내용 전부 다, 그 다음에 지금으로 말하면 수원, 수투, 그다음에 확통, 미적, 기하 다 봤어. 그게 다 시험 범위였어. 근데 시험 범위가 줄었어. 너무 줄었어. 그럼 공부할 게 적어졌네요. 근데 얘들 아니지. 이게 되게 웃기는 거야. 공부할 게 적어졌네요가 아니야. 공부할 개념의 양 자체는 작아졌어. 근데 아이들을 변별해내야 돼. 이게 상대평가잖아. 절대평가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그 같은 개념도 이런 말 할게. 좀 괴랄하게 막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서 요즘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일단 계산이 막 복잡해. 막 짜증나. 옛날에는 사실 수능은 문제가 막 딱딱 떨어졌거든. 근데 요즘 안 그래. 요즘 뭐야 이래. 막 짜증나. 이래 요즘. 요즘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또 하나 더. 거기 플러스가 뭐가 되느냐. 그래. 시험 범위가 적어. 그럼 고1 때 우리가 수학 상하라 그러잖아. 그치? 수학 상하에서 배웠던 내용들. 그걸 간접적으로 막 집어넣어. 문제 안에. 그럼 난이도가 올라가겠지. 예를 들어서 봐봐. 이게 이제 기출인데. 이런 식의 표현들. 조건제시법이죠. 조건제시법. 예를 들어서 그냥 fx가 이래요 라고 옛날 같으면 설명해 줬으면 될 것을 괜히 조건제시법을 가지고선 표현을 해. 또 뭐 이게 뭐야? 항등식. 고1 때 배웠던 항등식 알죠? 항등식 그냥 줄걸? 항등식 표현. 또 이게 뭐야? 나머지 정리 들어봤지?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로 또 표현하고. 또 이게 뭐야? 내분점 그렇지? 이렇다가 아니야. 내분점으로 표현하고. 또 직선의 방정식. 우리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수학 하에서 막 헤매고 싫었던 거 알죠? 원방 막 직선의 방정식. 어찌 됐건. 아유. 이런 식으로 수학 상하에 있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대거 들어와서 스며들어가 있어, 간접적으로. 그래서 우리 좀 짜증나게. 그래서 시험 범위가 수학원, 수학 2 선택 과목이 맞긴 맞는데, 정말 또 많은 수험생들이 요때 수학원부터 요이 땅 시작하거든. 그럼 하다가 어디서 하냐면, 수학원이니까 사실 수학 상하는 다 배웠다는 가정 하에 시작되는 거잖아. 그럼 수학 상하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막 문제 안에 묻어 들어가는 걸 보고 멘탈이 떨려. 어떡해 이러면서 또 원래 계획은 수학원, 수학2 선택 과목 막 끝낼 거야 하면서 막 하다가 갑자기 야 이거 어떻게 고1 수학 상하 큰일 났다 이러면서 거기서 막 우왕좌왕하면서 힘들어하는 수험생들을 작년부터 올해부터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이 뭘 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냐면, 선생님 강의 중에 너무 좋은 강의가 있어. 수능만을 위한 수학 상하 총정리야. 그러니까 수학 상하를 무슨 내신 대비해서 차근차근이 아니라, 제목이 뭐야? 수능만을 위한.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불려. 수수총이라고 불리거든. 수수총.
수수총 그러면 선생님 강의 중에 수능만을 위한 수학 총정리 고1 수학 정리하는 강의거든. 수수총 요 강의 제가 이미 다 완강돼서 찍어놨고 졸라 웃겨. 많이 웃겨. 알겠어요? 예, 네, 미안해요. 자, 엄청 많이 웃겨. 웃기고 재밌고 신나고 그 다음에 딱 진짜 수능에 딱 필요한 거. 이게 수능에 어떻게 들어가고 필요한 거. 요거를 딱 총정리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있어. 강의가 있거든. 그래서 쌤이 요걸 여러분이 이것도 많은 학생들이 언제부터 막 시작하냐면 한 1월 중순 정도에. 딱 이렇게 할게. 1월 중순 정도에 올해도 그랬어. 올해도 1월 중순 정도 이게 갑자기 막 미친 듯이 나가는 거야. 이렇게 막 사가지고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지. 수학 원부터 뭔가 딱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나 이게 수학 상황 큰일 났네 말이면서 하다가 김성훈 수수총 좋대. 와 이거 재밌대. 이러면서 이거 와가지고 많이들 들었거든. 그래서 지금 요 시점에 요거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알았어? 뽀삐란 수학상 완벽적. 알겠어? 당연히 이제 알죠. 이게 제가 뭐냐면 목차 잠깐 보면 우리 수학 상하의 목차들이 알죠? 다항식, 방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집합명제, 함수 다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알았어? 근데 그게 이제 내신 정리하듯이 하는 그 스타일이 아니라 얘가 어떻게 수능에 쓰이는지 어떻게 들어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제 요 수수총 요 강의를 총정리하는 강의를 여러분 지금 쌤과 하면 대빵 좋다. 알겠습니까? 엄청 좋다.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이런 질문 한번 잠깐 할 거야. 뭐 간접 출제 범위 이것만 하면 쌤 그러면 충분해요? 충분해요?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Yes. 당연히 충분하지. 쌤이 뭐 쌤이 만들었는데 쌤이 니네 정말 수능에 딱 필요한 거 만들었는데 그래서 효율적으로 간접 출제 범위를 단기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실 이게 두 달 동안 들을 강의도 아니야. 이제 뭐 이런 말 하지만 맘 먹고 들으면 일주일이면 들어. 진짜 일주일이면 맘먹고 들으면 됐거든. 그래서 요 수수총 강의 한번 들어주세요. 지금 요 시점에. 선생님 진짜 잘 만들었고 여러분한테 도움 엄청 많이 될 거고 그럼 진짜 만족할 거야. 그래서 요거. 알겠어요? 그럼 수강평 자랑 하나 해보면. 뭐 수강평 너무 많아요. 가보면. 근데 그냥 그 중에서 하나 그냥 뽑았어요. 예. 요즘 수능에 고1 수학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요. 예, 알겠어요? 그래서 수수총을 통해서 고1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전에 외우기만 했던 공지나 풀이방의 이유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제가 뭐 그냥 뭐 너무 잘 설명해 줄 거야. 쉽게 이해가 쏙쏙 되게.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노베이 쓰고 수학 못해도 쌤 믿고 따라오면 돼. 다 완벽하게 해줄 테니까. 그럼 또 뭐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거 무엇인지 뭐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개념.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뭐 알아야 되고 어떻게 적용되고 정확히 다 알려줄 거고 꼼꼼하고 재밌게 강의해 주셔서 듣는 내내 재밌게 들은 것 같습니다. 일단 웃겨. 야, 수학 웃겨야 돼. 그거 되게 중요하다. 알았어? 야, 이거 안 그래도 수학 지겨워 죽겠는데, 막 듣는데, 졸려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못 따라. 막 그냥 신나. 엄청 웃겨. 이게 이제 어디서 찍었냐면, 사실 근데 이런 거 있어. 이제 러셀 기숙학원이 있어. 메가스터디 기숙학원인데, 거기 남자 기숙학원. 거기서 촬영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단점은 좀 이런 게 있어. 웃음소리가, 그래. 아이들이 다 남자애들밖에 없어서 웃음소리가 요즘 약간 요런 단점이 약간 좀 있어요. 알겠어요? 네, 그런 것만 있고 다 재밌어요. 알겠어요? 알겠어? 네, 아주 재밌어요. 선생님 슬로건이 뭐냐? 이거야. 수능 수학을 쉽게 가르치는. 이게 선생님 슬로건이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마. 쉽게 가르치는 그러니까 쉬운 것만 가르친다. 얘들아 쉬운 것만 가르친다와 쉽게 가르치는 건 완전 다른 얘기야. 쉬운 것만 가르치면서 이거 아니다. 쉽게 진짜 어려운 것도 그래 소위 킬러 요즘 막 나오진 않는데 진짜 킬러 문제 그 어렵다라는 것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걸 잘 풀어서 설명하는 거 그게 쌤 전문이고 쌤이 대빵 잘해. 지금도 뭐 요 캐스트 들으면서 느꼈지만 지금 뭐 몇 분 됐니? 몇 분 됐어요 지금? 한 24분 5분 됐다는데 지금 뭐 한 2분 40초 된 것 같지 않아요? 그건 아닌가? 쉬어. 촥 끊어요. 쉬어. 선생님 재밌게 니네 몰입해서 신나게 듣는 거 그거는 잘하거든.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인강에서는 특히 강의력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그게 싹 들어가게 내가 재밌게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줄게. 그렇게 잘 따라오시고 그 다음 사실은 그걸 내 걸로 만들어서 실력을 올려가지고 성적을 내는 건 사실은 건 자기 몫이고 그치? 그건 니네 몫이고. 그러나 강의가 재밌고 신나고 쌤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 더 열심히 하게 될 거고 더 열심히 듣게 될 거고 결국에 금방 이거 다 끝낼 거야. 알겠어?
그럼 이때 두 달 동안 이것만 하면 돼요? 는 아니죠. 그럼 요거 얘기하고 이제 제가 다음 주나 그때쯤에 또 그다음에 요거 또 하면 좋겠어라고 계속 좀 얘기할게. 알겠지? 계속 내가 뭐 광고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알겠어? 예. 네, 뭐 광고 그래요. 광고예요. 뭐 캐스트에서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할 거 광고하는 게 맞지. 야, 여기서 이렇게 광고하는 게 맞지. 무슨 뭐 음지에 가 가지고 괜히 커뮤니티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뭐 학생인 척 하면서 아, 이거 수수총 너무 좋아. 지금 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야, 그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렇죠? 아, 나는 그런 줄 안다.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난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한테 광고 캐스트라는 말은 좀 웃기. 그래, 맞아요. 알았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했으면 하는 거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쌤이랑 믿고 따라오세요. 알았죠? 그럼 성적 반드시 오를 거고, 2026 수능, 그러니까 내년 수능에서 지금 여러분이 내가 몇 점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실력도 모르겠지만, 반드시 말도 안 되는 성적 향상이 있을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쌤 믿고 잘 한번 해볼까? 한번 시작해볼까? 오케이. 자, 쌤 자신 있어. 여러분, 믿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강의에서 만나요.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